한국 사회와 한국 불교의 현대 사회와 한국 불교의 비전, 현대 한국 사회와 한국 불교의 비전인데 이렇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릴까 합니다. 사실 그 한국 불교에 관해서 제가 여기 있는 분들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다는 게 좀 송구스럽죠. 제가 불교에 그 연관을 갖게 된 것은 옛날부터 옛날에 지금은 옛날이죠. 그 이기영 교수님이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냥 강의를 했고 아니 저 그 불교를 조금 배웠고 그다음에 그 미국에 가서 에지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미국 신학의 그 태도가 있어요. 그 사람과 그 3년 전에 가상 김장대사의 사상을 비교하는 논문을 쓰면서 조금 그냥 들여다봤지만 불교에 잘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는 세계 종교사를 이제 그 한 80년서부터 지금까지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한국 종교사 그러다 보니까 세계 종교사 입장에서도 한국 종교사 입장에서도 이 불교에 관한 이해가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문제는 불교 그 현재 불교 자체의 문제보다는 한국의 현대 사회 그 고대서부터 현대 사회에서 오는 동안에 종교가 여러 번 변했고 또 중요한 문제들이 이제 그 종교사를 통해서 인류 문화사를 통해서 쭉 그 지속되어 오는데 그런 맥락에서 그 현대 종교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디로 갈 건가 하는 문제 시각과 거기에다 그런 세계 종교사의 시각에서 한국 불교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 또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냐 하는 걸 좀 조명해 볼까 합니다. 그게 제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5시, 6시 20분까지 하면 되는 겁니까? 5시 20분이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네. 얘기를 어떻게 만들다 보니까 좀 내용이 많아서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현대 사회에서 불교의 위치, 사실은 그 종교의 위치나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현대 사회에서 불교의 위치.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생각을 할 때, 먼저 현대 사회가 어떻게 변했으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고찰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사실은 발전 신화가 그 주도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이 발전 신화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시기는 사실은 20세기가 아주 결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에 18세기 이후에 이제 그 산업 발전이 일어나고 하지만은 그게 그 발전이라고 하는 이상을 추구하는 그 독특한 특성을 나타낸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입니다. 20세기 들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하나가 무력의 무한 경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15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서면서 나치가 섰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들어섰고 그 다음에 2차 대전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월남전이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는데 사실은 이런 전쟁을 통해서 무술이 확확 발전됐고 그 확확 발전된 그 무술이 그때마다 산업혁명을 공업을 일으켰고 지금도 무력의 그 무한경쟁이 일어납니다. 우주선을 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로켓 하나 올라가는 데 비해서는 현대 과학이 다 동원하고 현대 과학의 초점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한번 올라가는 사회에 그 수많은 그 산업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그 무력의 무한 경쟁이
19세기에서 20세기 들어서면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렇게 저 무한경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산업기술이 발달되니까 산업기술이 상업을 통해 산업기술이 아주 기술산업이 무한팽창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무한팽창으로 일어나니까 작년에 무슨 경제 금융 문제가 일어나고 뭐 지금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농업이라든가 이것이 그냥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미국이 앞으로 화석 연료를 덜 쓰기 위해서는 농산물을 이제 그 에너지로 해야 되면은 미국이 농산물 수출에 제일 가는 나라인데 앞으로 그 농산물 수출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농산물이 절반 이상이 외국에 의존하고 있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조금 있으면은 농산물 우리가 그 엄청난 그 피해를 이게 아니 고통을 받게 되는 모양이에요. 이게 전부 그 시장의 무한팽창주의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산업 발전으로 이제 일어난다 말이죠. 이 두 가지가 결국은 현대 사회 그 발전을 갖다 줬습니다. 그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20~30년 후에 전국에 많이 올라간 사각형짜리 아파트들 이 20~30년 후는 뭐가 되겠습니까? 쓰레기가 될 때 그 문제가 어떻게 올 건가? 우리는 그거 필요 하여튼 상관없이 그렇게 지금 팽창 발전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발전을 되었을 때 발전 신화는 분명히 인간에게 편리를 갖다 주고 인간에게 목을 뜯고 갖다 주고 먹을 수가 있으니까 데모도 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우리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발전 신화가 폭풍과 같이 막 밀려나가는 동안에 종교는 무엇을 했습니까? 속수무책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발전 신화에 의해서 형성됐을 때 형성된 그 문화와 사회 체계에서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느냐면 이른바 인간의 정체성이 상실됩니다. 여러분 20세기 초에 그 찰리 차플린이 나와가지고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인간이 그 기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기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유 아주 완전히 노예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쓴다 그럴 때 그 수없이 많은 과정들 익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어린이들이 그걸 아주 잘 익히는데 그걸 가만히 보면 걔네들은 아니 이걸 쓰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한 회사가 만든 제품 또는 한 사람이 만든 그 어플리케이션 여기에 골몰해가지고 이것을 익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무리 익혀도 그 주어진 문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슨 SNS를 한다, 뭘 한다, 뭐 그런데 그거 다 이 기성 제품에 허락하는 채널을 타서 허락하는 것만큼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무슨 자유를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전인적인 자유는 사라진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기술이 막 팽창하고 그다음에 사회 제도가 막 팽창하는데 점점 여기 앉은 분들과 아니 대통령도 그 사회 체제의 한
나트, 파트 부분이 돼버리고 말아요. 이제 조금 더 가면 먼지가 돼버리고 말 겁니다. 그럼 남는 건 뭐냐? 우리는 현대 사회 방대한 그 체계가 지시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겁니다. 무엇이 상실됐습니까? 인간의 정체성이 상실되기 시작해요. 개인의 그 자존심, 뭐 이거 다 사랑은 없어지죠. 자유. 주어진 허락된, 기계가 허락된, 프로그램이 허락된 공간 안에서의 자유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떤 자유가 없어지냐? 몸일 것 필 무렵에 보따리 장사가 가졌던 그 꿈. 인간의 달콤한 그 애환. 뭐, 그것을 넘어선 희망. 뭐, 이런 것 다 사라져버리고 기계에 그저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프로그램을 잘 익히냐. 참, 어린애들이 이건 뭐, 그냥 손 그 기계같이 이거 쓰는 거고. 참, 감탄다고 서글프도 그래요, 저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문화가 사라지게 돼요. 아니, 사라진다는 건 좀 지나치고 그게 위축되기 시작하죠. 정신문화가 위축되죠. 기계적인 문화. 그래서 발전신화가 가진 것은 결국은 인간 사회를 아주 기계적이고 건조한 사회로, 정신과 정서가 건조해진 그런 사회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조작된 사회 안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건조해지고 기계적인 사회 속에 살면서 뱅글뱅글 돌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입니다. 70년대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학생 때 있을 때, 조그만 그 아파트에 그 2층, 3층인가 미국의 그 두 친구가 여자 너스가 간호사가 두 사람 이제 같이 있었어요. 근데 호들갑 떨면서 이제 그 스페인으로 여행을 갔대요. 그래서 너 뭐 그러면 뭐라로 스페인 여행을 갔냐? 거기 간 말이야 재미나게 논다 이거. 그래서 자기네는 1년을 열심히, 미국 사람들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면하게 살아요. 열심히 벌어가지고는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여행 갔다 와서 뭐가 남느냐? 아니, 즐겁지 않느냐? 이상하죠? 나는 그때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새 우리 젊은이들 보세요. 연금 2천만원, 2,500만원, 3천만원 받은 많은 사람들이 세계 여행을 얼마나 잘 갑니까?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니다. 그러나 뭔가 균형이 안 맞는 것도 사실이죠. 이것이 현대사회가 이제 진행하고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대사회는, 현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저 바쁘다 보니까, 열심히 바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좀 눈을 들어서 그 산도 보고 하늘도 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걸 못하니까, 그것도 못하니까 짜증이 나요. 불평만 갖게 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그러니까 무슨 사회적인 문제가 나면요, 양자 대결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끝까지 가는 그 대결로 이루어지고만 합니다. 결국은 그 반대를 위한 반대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한국에서 결정적으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전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은 세계 문화사의 창고입니다.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이제 문화사를 볼수록 우리는 아주 엄청난 독특한 사회인데, 이 발전 신화가 우리는 남은
유럽에서는 이 세기를 걸치는 건 우리는 40년, 50년, 반세기 만에 일어났습니다. 그 집약된 발전신화, 우리한테 집약된 말팍션이 그 악영향도 동시에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맞이한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혼돈스러운 선거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선거에 그렇게 열정인 나라도 우리밖에 없습니다. 참 묘하죠. 이렇게 정신문화가 사라지는 것이 가장 큰 그 현대사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현대사회의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 그 다음에 도덕론, 그 다음에 정서적인 자유. 요새 정서적인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힙합, 싸이의 춤이나 또는 케이팝 같은 것들 보면요. 예술이라는 게, 아니, 노래라는 게 시도의 시에다, 멜로디의 시를 멜로디로 담아서 거기다가 이제 리듬에 맞춰서 이렇게 쫙 된 게 노래 아닙니까? 요새는 리듬밖에 없어요. 그저 춤추는 덩덕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정서의 메말로까지. 이거 사실 정서가 메말라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목말라 하다가도 현대인들은 여기서부터 벗어나고 싶다 하는 욕심이, 욕망이, 힘과 꿈이 우리 속에, 현 세대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죠. 이럴 때 인간의 정신문화를 복원시킬 수 있는 주체가 뭐냐? 그거는 종교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종교의 회귀, 종교의 권위, 종교의 활성화, 이것이 우리 사회 역사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종교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현대사회에서. 현대사회는 발전신화와 그 다음에는 현대 사상. 현대사상은 두 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연과학의 실증주의. 그 다음에 이거 차차 제가 이렇게 자연과학의 실증주의, 그리고 자연과 그 다음에 역사적인 상대주의, 이런 사상체계는요 결국은 종교의 메시지라든가 종교적인 세계관이라든가 종교의 신앙체계를 다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무슨 얘기야? 정말로 그게 사실이야? 여러분, 어떤 종교든지 종교의 신앙은 이미 실증적으로 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 사상을 신비롭다고 그러죠. 여러분, 신비주의, 신비롭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모른다는 뜻이에요.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설명할 수 없다는 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종교의 교리가 왜 그러냐? 여러분, 불교 교리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하느님이, 이 세상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건 하느님이 창조했다. 정말이야? 그러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가 필요한데, 또는 종교는 이제 종교가 이 현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종교의 요청을 수용해서 종교가 다시 옛날의 영광점도 되찾아야 되겠다. 말하자면 현대사회는 종교가 설 자리가 없이 돼버리고 종교가 밀리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간단할 것 같아요.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의
그 정말 이렇게 기라성 같은 캐테드랄 가톨릭 성당과 교회 개신교 교회들이 통통 비었습니다. 왜 비었습니까? 현대 사회가 현대 사상이 종교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많이 거부당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현상이 불교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 사회에 있는 한.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또는 현대 사회에서 종교는 현대 상황 속에서 그 현대 상황 속에서 그 피할 수 없는 폭풍, 발전 신화의 폭풍을 벗어나고 싶고, 동시에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또 하나의 가능성, 정신 문화를 회복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있겠죠. 아, 이건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두 개의 역할 속에서, 선택 속에서, 현대 종교는 어차피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 사회에서, 사회가 막 폭풍과 같이 막 지나가는데, 거기에 자기를 맡겨버리면은, 보존할 수가 없고, 스스로가 보존이 되지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방법이 있느냐. 결국은, 현대 사회를 거부할 수는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세상을 거부하는 종교가 뭐 존재하겠습니까? 존재할 수가 없죠. 따라서 세상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세상 안에서 어떻게 그 종교가 본래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느냐. 이것을 위해서는 세상 보고 바꾸라고 부르면 세상이 저 종교를 억압해서 종교가 세상의 그 사회 주변으로 밀려나가는데, 밀려나가는 사람이 세상 보고 바꾸라. 이게 가능하겠느냐. 유일한 종교가 유일한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종교가 현대 사회에서 폭풍도 벗어나면서 동시에 현대 사회의 가장 결함인 정신문화의 회복의 주역을 맡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현대 사회에서 자기의 위치를 재정립하는 작업이 종교의 쇄신이죠. 그런데 종교의 쇄신이죠. 그런데 종교의 쇄신, 종교의 혁명, 진정한 역사적인 종교의 혁명은요, 사실은 종교 혁명에서 나왔습니다. 무료 혁명은 천천히 지나갔지만, 종교 혁명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역사 문화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전 종교가 났을 때 일어나는 문제였습니다. 고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앞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고전 종교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고 나서 종교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영수보살의 대승불교 출현이었습니다.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로 온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3세기에 훈고학에서부터 선리학으로 넘어온 중국에, 그 다음에 다시 서양으로 가면 16세기 가톨릭에서부터 루터 신부가 젊은 루터 신부가 개신교로 이제 돌아온 이세 번의 문화 혁명인데, 똑같은 문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영수보살의 불교의 혁명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분이
그때 부파불교가 이선할 때 그 수없이 많은 그 자질구레한 부파불교들이 예, 지금 소아시, 그, 저 중앙아시아 남부, 예, 신강성 그 바로 서쪽에 수없이 많은 그 교파들이 막 우후죽순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새로운 그 불교를 예, 형성하기 위해서 두 가지 작업을 했습니다. 하나는, 그 원시 경전이라는 말을 하죠. 근본 경전에 돌아가서 그 공사상을 딱 집었어요. 핵심이니까 공사가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부파불교가 저기 하기 위해서 중관론 같은 것을 체계적으로 만들죠. 논리적으로 얘들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두 다리로 써야 되는데 한 발은 전통 그 사상에서 한 발은 정말로 개혁 개방적인 현대 사회의 요청에 서야 됩니다. 이 두 발로 섰을 때만 개혁이 됩니다. 이것은 성리학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훈과학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그게 뭐 철학이 아니었어요. 그 성리학이 나오기 전에 그 훈과학이라고 유학의 훈과학은 사실은 그냥 무슨 독담이나 되고 뭐 그런 정도란 말이죠. 거기에 그 체계적인 사상 체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당나라 때 들어온 그 불교의 최상용 이런 그 논리 체계가 그 유학자들한테 발들으면서 이 기론으로 이렇게 그 두 개 단위로, 3단위로, 두 단위로 형성이 되면서 갑자기 이제 그 성리학이 형성이 됐습니다. 아주 체계적인 형성이 됐습니다. 이거 역시, 아까 그 용수보살의 이해나 마찬가지로 그 두 가지 전통. 사실 성리학과 공자의 사상 그거 자체가 그 맞는다고 그러는데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하여튼 성리학이 공자 사상과 그 다음에 현대 그때 당시에 최현대 그 사상하고 조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이 되면서 중국의 새로운 활력 있는 철학이 형이상학 체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게 사실은 상당히 제가 이걸 부태어 소개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차피 한국의 그 불교의 개혁에 한 발을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불교가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좀 큰 안목으로 봐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개혁의 그 사례들을 설명하는데요. 루터라는 사람은 아주 젊은 때 30대 초반에 말이죠. 그런 사람인데, 가톨릭을 교황이 잘못됐다고 하면 나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나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깃발을 들었어요. 그 두 깃발이 바로 두 다리겠는데 하나는 뭐냐면 로마 교회의 기본적인 그 신학이 아우구스투스 또는 오거스틴이라고 부르겠는데 영어로 오거스틴의 사상입니다. 그 루터는 오거스틴의 사상을 들어서서 오거스틴 뭔지 말이지 그저 그 교회가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있느냐? 아니 언제 교회와 인간 사이에 승려가 있느냐? 신부가 그런 거 없어. 그냥 다 직접 가는 거야. 오고시된 사상으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상이라는 게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사람은 그거를 간절했고 또 하나는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봤자 그 방대한 로마 가톨릭 그 교황 세력이 뭐 그런 거 하나 얘기를 했다고 넘어가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넘어가지 않는 안될
저 키를 하나 잡았어요. 그게 뭐냐면 게르만 사회에 그 저 영주들이 있었는데 게르만 영주들이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돈은 그 저 독일 라인강 이북에 있는 독일 이북에 있는 그 사회에서 돈을 벌고 이것을 돈을 다 저 그 남쪽에 있는 이제 라틴 왕국에다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돈은 이제 그 게르만들이 번 돈을 왜 라틴한테다 주냐? 그거 맞자 불란서밖에 불란서 잘 살라고 지금 뭐가 있냐? 영주들이 그 이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루터를 탁 그 성안에 갖고 보고를 했어요. 이것이 가톨릭이 그 젊은 아무것도 아닌 젊은 루터를 이제 손을 못 대게 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얘기가 그 후에 사회에 이제 뭐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게르만족 사회에서 이제 그 개신교가 일어났죠. 사실은 제가 잘 모르되 그 저 송대 성리학도 그렇고 그 이 대승불교도 그렇고 이런 그 보호 세력도 있었고 또 그것 그 보호 세력이 있었다는 것은 영수보살이 할 때는 분명히 그런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보호를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시대 그 개혁의 이념에 동참하는 세력이 있고 그 동참한다는 것이 바로 그 시대의 시대적인 그 조주라고 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분명히 불교가 개혁을 할 필요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한국 불교는 그 안에 전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체제이고 단체입니다. 그러면 전통을 짚고 그다음에 현대 사회 시대상을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 두 개의 그 기준에서 그 그 두 개의 기준에서 두 개의 기준에서 이 혁명과 개혁과 변화를 움직이게 계획하고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불교의 특성이 뭔가 사상적인 특성은 뭐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특성은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제가 좀 돌았던 모양입니다. 자 그럼 제가 그냥 빨리 제가 좀 시간을 단축해 보겠습니다. 세상에는요 고전종교가 나타나는데 고전종교가 나타나는 것은 기원전 5세기 6세기경입니다. 정에서 공자, 석가, 그 다음에 유태교가 이슬람교로 변할 때 그리고 히랍의 소크라테스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고전문화가 네판이 나타나는데 그 고전문화 네판이 다 유라시아 대륙에서 나타나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유라시아 대륙의 모든 문화가 한국에 와서 바글거린다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로 이 그 세계관은요, 이 고전적인 세계관은 첫째로 고매한 형이상학적인 이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모두 다. 그리고 세련된 논리 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매한 형이상학적인 이상 체계를 세련된 논리 체계로 설명하게 됐으니까 고전 문화는요. 그 전에 있었던 문화하고는 전혀 다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세계관을 세상에 펼치게 됐습니다. 이 세계관이 아름다운 고전종교의 네판의 세계관이
인류 문화사를 통해서 가장 그 현란한 삶의 방법과 삶의 이상을 제시했던 거예요. 지금 현대 그 발전 신화가 파괴한 것은 바로 이 시대에 제기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이는 A 타입 요 그 별표에다가 동그란 거 있지 않습니까? 동그란 것은 자아고 별표는 자아고 동그란 것은 세계관의 중심 이런 겁니다. 진리 또는 신이에요. 이 A타입은 말하자면 이게 휴머니즘, 인본주의인데 이것은 히랍의 사상이지, 히랍의 세계관이죠. 히랍의 인간관은 뭐냐,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타입은 별표는 나라고 그랬어요. 동그란 거는 절대신이다. 나와 절대신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이런 세계관입니다. 그 다음에 C타입은 이것은 이제 동심원이라고 저는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면 나, 아트만과 세계, 우주, 세계 이것이 동심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나와 범아이를, 나와 우주가, 아트만과 브라만이 사실은 둘인 것 같으면서 하나다. 이게 이제 이런 표시로 얘기죠. D, 이것은 사회 경건주의라고 하는데 유교를 말합니다. 이 나는 뭐냐면 별표는 이렇게 상고대에서부터 일어나는 나의 조상에서부터 앞으로 영원히 앞으로 이어갈 나의 후손과 자손과 연결고리가 된 게 내가. 이게 역사적인 책임을 지는 거죠. 이게 이제 사회체제를 대단히 보수적으로 지키는, 유교가 아주 사회체제의 극보수주의적인 세계관이거든. 이런 거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불교가 현대사회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것 이 세계 종교사의 종교의 세계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그냥 중요한 거니까 한 번씩만 넘어가고 하죠. A 인본주의형, 그것은 인간과는 자유 의지의 주체이다. 인간과는, 그러니까 히랍 사회에서는, 인본주의 사상에서는 인간이 뭐냐? 자유의지의 주체다. 아주 그냥 경험적이죠. 실천규범은 뭐냐? 자유의지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절대원리, 세계관의 절대원리, 이것은 여기에는 신도 우주론도 아닌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세계관의 절대 원리라고 썼는데, 절대 원리. 그것은 절대 원리는 자기 주체성을 유지하는 게 절대 원리예요. 여러분,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유일신관은 절대신 앞에 선, 유일신관에 있어서 기독교에 있어서 인간관은 뭐냐면 절대신 앞에, 창조주 신 앞에 선 나는 무한히 왜소하기 때문에 따라서 실천규범은 뭐냐면 나는 신에게 무한히 복종하고 순종한다. 헌신한다. 이런 겁니다. 이런 태도입니다. 절대원리는 이 세상은 창조주의, 절대신의 창조의 결과다.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요. 어떤 것이, 이거 아직도. 그 다음에 동심원적인 사상은 인간과는 의식된 자아와 의식된 자아와 우주 원리가 중첩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분리죠. 아드바이타. 결국 불교에서도 이거는 아주 그대로 나와 있죠. 남아 있죠.
이것이 사실은 우파니샤드에서 나온 거지만은 우파니샤드와 불교의 차이는 무아만 조금 다르고 이제 세계관의 구조는 다 같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절대적인 논리는 뭐냐? 부정의 논리로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부정의 논리로만은 접근이 되지 않는 그 나머지 제3의 실체 아마 관계 연기설 이런 거겠죠. 이렇게 아주 세련된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경건주의 사회주의 중국 사상은 인간과는 조상과 자손을 잇는 역사적인 책임의 존재 이것을 의미하고 실천 규범은 사회적 규범 삼강오륜 등의 엄격한 실천을 세우는 거고 이것이 이제 그 절대 원리는 천지인 삼재라고 하는 그 세계관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야? 13가지는 아닌데. 와, 예. 종교신의 생각. 자, 한국 종교의 자기 발견. 불교를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불교가 빠졌습니다. 한국 불교의 자기 발견. 그러면 아까 그렇게 세계 종교의 그 가장 중요한 그 네판의 고전 세계 종교 사상 그것이 그것에 관해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한국 불교의 특성이 뭐냐? 한국 불교는 첫째로 그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논리인 우주론적인 논리인 상대적으로 현대 사회의 저항을 피하고 상대적으로 현대 사회의 그저 폭풍의 압력에서부터 피할 수가 있고 긍정적인 논리를 갖기 때문에 좀 자유를 갖는다 자유롭다 하는 얘기를 좀 길게 하려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현대 사회는 종교를 거부해요. 근데 현대 사상 종교를 거부해요. 왜 그러냐면 특히 종교가 교리적인 사상을 포지티브 긍정적인 논리로 강한 전투적이고 긍정적인 논리를 설명하니까 거부가 더 심하다고요. 근데 이게 부정의 논리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중간론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면 거기에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을 느낍니다. 현대사회에서. 두 번째로는 그럴 때 현대사회와 논리적인 접근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불교의 사상체계가 가지고 있는 대단히 장점이에요, 현대사회에서는. 그런데 또 하나, 불교는 기독교와 달리 평화시대의 종교입니다. 평화의 종교입니다. 태평세의 종교고, 기독교는 난세의 종교입니다. 난세 불교와 기독교는 상대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장점을 불교가 가지고는 장점을 더 많이 알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불교의 그 단점만 자꾸 강조하고 그 디펜스 방어적인 태도로 이제 그 개혁을 하려는데 방어적인 태도를 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수세에 몰리고 이것은 약자의 논리예요. 결국은 평화시대의 종교로서의 불교는 평화시대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뭐든지 공격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지금 다 공격하는 사람일수록 공격하는 정당일수록 공격하는 집단일수록 공격하는 인간일수록 불안하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불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포용적이고 태풍 안에서도
태풍에 휘말리면서도 그 정신적인 그 안위와 평화와 안정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특히 거기다가 불교는 말이죠. 이제 셋, 넷, 다섯이 이제 그 불교, 한국 불교의 장점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한국 불교는 다른 불교하고도 또 다릅니다. 다른 나라의 불교하고 다르고.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종교들하고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유교는 뭐라 그래도 중국 종교예요. 중국 문화, 그 유교의 문화의 고향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 다음 기독교는 뭐라 그래도 서양 종교예요. 그 문화의 고향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국 불교는 뭡니까? 동문이 떴어요. 국적이 없어요. 지역이 없어요. 한국 불교가 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대단한 장점이에요. 그 다음에 동남아 불교는 어떻습니까? 동남아는 불교지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종교 상황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종교 사회가 되기 마련이에요. 동북아, 동남아의 많은 지역의 불교 국가에 이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건 뭐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 불교는 조선조 500년 동안 다종교 사회의 피해를 겪으면서 커온 불교입니다. 이 얘기를 피해만 왜 봤다고 그럽니까? 나는 이게 그것이 과거를 들여봐서 그래요.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십시오. 이것은 엄청난 힘입니다. 왜 기독교가 공격을 하는 것만 그럴까? 그거 다 공격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불교가 이제 조금 더 나가면 나갈수록. 자, 이것을 한국 종교에서 깨달아야 되겠다.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그 고대서부터 지금까지 온 경험 안에는 말이죠. 뭐가 있냐면 3번. 그 타종교와 다종교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또는 2번과 같은 거. 3번의 2번. 타종교, 고유 문화와 접근해서 전통 문화를 창조하는 그 공헌을 했다.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다종교 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다. 이거는 앞으로 세계 종교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따라서 4번째, 전통 문화와 현대 사회의 융합을 역사적으로 경험했다. 한 게 얼마나 중요했으며, 두 번째로 발전 신화와 현대 사상을 포용하는 사상적인 그 장면. 넉넉한 마당을 가지고 있다. 이거 유교가 못합니다. 이거 기독교가 못합니다. 기독교는요, 현대 그 문화를 대표하는 것 같이 동양이나 피서양 지방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서양에 가면 그건 못해요. 자기 고향에서 그건 못해요. 현대 사상을 현대 사회 발전에 기독교가 공헌해 기독교가 장막을 쌓죠. 이런 것이 한국 불교는 한국 사회에서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국 불교는 정신문화의 상실증을 치유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한국 불교는 대표적인 현대 종교이다. 이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한국 불교가 현대적인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종교라고 한다면 앞으로 세계 사회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세계 대표적인 사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한국 종교의 자기 발견이고요. 그 다음에 결론 가서 보면 한국 불교는 그래요? 8분밖에 안 넘어갔네요. 아이고, 너무 간소하게 한 것 같다. 중요한 대목이 와서.
이제 한국 불교는 어차피 한국 불교는 6견 결론의 1번이요. 한국 불교는 내외적 그러니까 불교 자체에서 그 개혁과 그리고 사회 개혁에 가담을 하고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개혁, 사회 자체가 그걸 저 요청하는 상황이니까. 또 그리고 불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여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만 이걸 위해서 이제 그 앞에 저 고전종교 4대 고전종교를 소개했고 또 세계의 그 종교 역사 그 혁명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왕 한마디 더 한다면 여기서 세계 문화사 그 혁명 중에서 종교 문화사 종교적인 혁명과 같이 영원한 혁명은 없습니다. 불교가 나타났을 때 무엇을 대승 불교가 나타나서 그 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 저 볼셰비키 혁명은요 레닌에 의한 볼셰비키 혁명은 70년을 끝났어요. 어떻습니까? 이제 저 아 뭐 혁명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2000년 이상을 대승 불교의 그 메시지가 살아남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혁명의 2대 원칙, 정통의 한 발을 딛고, 그 다음에 현대 시대적인 사조의 한 발을 딛고, 두 발로 굳건히 서서 상황을 조정하고, 앞으로의 그 희망을 투사하라. 비전을 제시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불교의 장점이, 한국 불교의 장점이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갖고 그 장점을 발휘해라. 한국 불교가 가진 그 장점. 자기 주머니에 있는 그 많은 그 재화는 없고 그냥 저 주머니는 생각 안 하고 말이 굶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죠?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 아까 1, 2번과 같이 이 두 가지 전제에서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국의 불교를 개혁하는 것은 현대 문화를 개혁하는 방향과 그 길 위에서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불교 개혁하려고 자꾸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이미 진정한 그 저 대승, 제2차 대승 혁명이 안 나타납니다. 불교를 개혁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불교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금 그 바구니가 다 썰어, 그 구멍이 펑펑 났어요. 이거를 바꾸려고 그런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놓고 한 발짝 더 물러나서 불교의 기본 정신, 고타마 부다의 기본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현대 사회를 들여다보면서 현대 사회를 그럼 어떻게 개혁해야 되느냐? 불교의 정신을 개혁한다면 그 안에 불교 개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개혁은 과감하게 그 거대한 비전으로 살펴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새 그 뭐 저 삼선과 스마트폰 싸움을 하는 애플하고 사이에 어떤 싸움이 벌어졌나? 이 사람들의 싸움은 시장의 내일을 보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온 사람만 거기에 싸움이 된 거예요. 그거 뭐 저 그렇지 않고 말 지금 어떻게 1년 후 얘기 보고 투자한 사람들은 이 그 현대 저 경제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교가 경쟁을 하고 불교가 지금 대항하는 건 뭡니까? 지금 다른 시시한 종교가 아니에요.
현대 그 저 발전 신화의 폭풍입니다. 현대 발전 신화의 폭풍을 불교의 메시지로서 한국 불교의 그 장력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요리를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불교의 현대 눈을 받고 있다면요. 그 주위에는 그 곰팡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 개혁. 제발 불교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한국 문화. 그 문화 속에 불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현대 문화를 그 개혁하려는 그 거시적인 안목 속에서 개혁을 논의하자 하는 겁니다. 거기 위해서 또 한 가지 구체적으로 피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발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 두 번째 기복을 피하자. 여기서 기복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이것을 말하죠. 한 20년 전에 이거를 한마디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 정의를 하나 내렸어요. 기복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저 그 석가모니께서는 그 사상에 있어서는 기복의 기자도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공자의 논어를 보십시오. 어디 기복이 들어갑니까? 예수는 기복이 있을 것 같지 아니에요. 기적은 있어도 기복은 없었어요. 다음에 소크라테스, 휴메니즘 어디 기복이 있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언제든지 세속적인 그 저 현세적인 제약 속에서 사니까 아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힘드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래도 뭐 여유를 딱 가봐야지 이것은 조그만 그 뭐야 희망이니까 소망이니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희망이니까. 그것도 기복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불교를 위해서 불교의 그 이상을 위해서 포기합니까? 불교의 그 팽창주의를 위해서 포기합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예리한 사상적인 문제는 마치 면도날과 같습니다. 그 면도날 예리한 면도날이 잘 맞았을 때 예리합니다. 그러나 칼 끝에 이쪽은 건강한 종교 사상이라면 그 칼 끝을 조금만 빗나가는 순간에 이것은 기복이 됩니다. 집단적인 이기주의. 불국토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두 개의 얼굴이 다 겹쳐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복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야. 반성이 있을 때만 현대 사회에서 건강한 현대 종교로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건 말이 안 돼요. 현대 사회에서 현대 사상에게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이 기복의 칼끝을 유리하게 칼 위를 말이죠 걸을 수 있다면. 현대 사상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특히 2번에 3번 그 정치 경제 뭐 이런 데 참여할 때 불교를 위해서 참여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정말로 사회에 참여한다면 불교 이름 떼고 개인을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 불교는 현대 사회의 그 문화적인 경쟁에서 힘을 잃게 됩니다. 왜 엄청난 그 문화적인 장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말려들고 있습니까? 거기 안 말려들 때 비로소 한 발짝 떨어질 때 비로소. 그 몇 년 날의 끝에 서서 자기를 유지할 때 비로소 사회를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 기복을 차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의 사업은 현대 정신문화 복원에 집중하라. 현대 문화, 현대 정신, 현대에 와서 정신문화를, 정신문화를 복원하는 운동에 힘을 집력한다고 해야 된다면 이것이 한국 사회를 개혁하는 길이고, 방석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구체적인 길이 되는 거죠. 신장로가 되는 거죠. 끝입니다, 여기. 그래서 세 번째, 한국 불교가 해야 될 세 번째, 사회 문화 운동과 연결을 모색하라. 모든 문제는 사회 문화 운동과 연결을 모색하라. 무슨 말이냐면, 아까 한 얘기를 좀 반복하고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데, 근본 불교 사상 위에서 시대의 정신을 펴나가는 운동을 하자. 말하자면, 지금 불교가 불교 개혁을 할 때,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 그냥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불교 사상 운동이 아니라, 불교 사상으로 현대 사회 운동을 하자. 불교 교단 뭐 무슨 얘기가 아니라 불교 사회 운동을 하자. 불교 문화 운동을 하자. 그 다음에 현대 문화 운동을 하자. 그리고 각 계층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지금부터는 전략을 짜야 돼요. 캠페인의 그 플래닝을 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현대 문화 운동을 해야 된다. 거시적인 시각으로 문화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건 다음과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죠. 중생이 스스로 평화 공동체로 이루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 종교는 자꾸 내가 뭘 하고 내가 예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한국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교단보다도 훨씬 더 앞에 나가 있고 한국 불교보다도 교단보다 앞에 나가 있고 또 한국 정치계보다는 훨씬 더 앞에 나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국민과 한국 대중을 자꾸 개도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붉은 깃발 운동 뭐 나타나고 그러거든요. 따라서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그 평화 공동체의 그 메시지를 잘 제시하면 스스로 올 수 있는 그런 플래닝을 짜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 정신의 개방적인 포용성이 평화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불교 정신이라고 하는 그 개방성이, 개방적인 그 사상이 그 평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운동을 하자, 이릅니다. 자, 이거는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아주 크게 내세우는 게 그 불교 템플 운동인데, 사회에서 두 가지 시각을 갖고 있죠. 아, 그거 참 잘한다. 주로 불교에서는 잘한다 그러는데, 불교 밖에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 그건 뭐, 정부 돈을 뜯고 뭐 그걸 할 게 뭐냐, 불교가. 그거는 이미 틀렸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이게 제가 종교학자니까 아주 종교계에서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번 그런 데도 직접 가봤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불교를 소개해요. 저는 이거보다 이런 식의 템플 스테이도 중요하죠. 지금보다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거보다는 아주 본격적으로 각 한두 개를 더 줬습니다. 서울시민은 서울시민이 누구라도 와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데 거시적으로는 공동문화체 운동을 하는 그 공동문화체 운동에
불교의 평화 정신만 주면 돼요. 이렇게 될 때 이게 무슨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식의 그 대담한 그 평화 운동을 할 때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냐면 제2차 대승 운동이 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제2차 대승 불교 운동을 할 때쯤 돼서 비로소 한국 불교가 한국 사회와 그리고 세계의 현대문화, 미래문화를 위해서, 내일의 문화를 위해서 그 문화개혁의 주역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 불교가 신세계 창조의 그 선구자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